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브랜드인데, 여기 브랜드 프린팅이 되게 예쁘거든요? 약간 키치한 그런 느낌도 있고, 그래서 요 티셔츠를 구매했어요. 너무 귀엽죠? 이거는 제가 바지를 하나 구매를 했는데, 메종마레라는 브랜드 제품이고, 이거는 제가 모델 컷을 봤는데, 너무 예쁜 거예요, 입고 있는 그 모습이. 그래서 이거는 100% 핏이 예쁠 것이다. 그런 확신으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. 약간 이런 니트 소재로 되어 있고, 밴딩으로 되어 있는 팬츠여가지고, 진짜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진짜 확실한 거는 뭐 입어봐야 알겠지만, 진짜 핏이 기대가 되는 그런 팬츠예요. 티셔츠는 이 사이즈 선택했고, 딱 제가 생각한 그런 여유 있는 핏이었어요. 바지 너무 예쁘죠? 너무 마음에 드는 핏이고, 딱 생각했던 그런 핏이라서 진짜 잘산 바지인 것 같아요. 주변에 막 추천하고 싶은 그런 바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한 사이즈 좀 작은 사이즈를 선택했어도 됐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입다 보니까. 이게 허리도 지금 되게 커가지고 고정은 안 되고 있긴 한데. 이런 부분도 그렇게 타이트한 느낌도 아닌 것 같아서. 아니면 이 사이즈 하나 갖고 있고, 사이즈 하나 작은 걸 하나 더 살까 봐. 제가 구매한 가방은 샤넬 공방 베니티라는 제품이고, 이게 공홈에서는 스몰 체인 코스메틱 케이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. 이게 뭐 구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해가지고, 그래서 백화점 구매 영수증이랑 이런 보증서 이런 것들이 들어있네요. 저는 원래 이렇게 작고 되게 뭐안 들어갈 것 같이 생긴 가방을 좋아하는데, 이게 되게 특이한 점이 요렇게 끝에 달린 요거를 당겨서 줄을 짧게 만들 수 있더라고요. 아니면 요 부분을 이렇게 당겨서 탑핸들처럼 만들기도 하고, 되게 활용도가 높을 것 같은 그런 가방이라서 요거를 선택을 했고, 그리고 뭐 수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사각 형태라서 저는 작아도 수납력이 되게 좋다고 보거든요. 근데 저는 짐이 많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립스틱이랑 립밤들 여기다 이렇게 넣을 수 있고, 그리고 여기에 립스틱 자리도 있거든요. 근데 문제는 지갑은 안 들어가더라고요. 지갑은 안 들어가는 사이즈여서 지갑은 못 넣고 에어팟 들어갈 수 있겠다. 에어팟이랑 뭐 립스틱 그 정도? 카드? 팩트까지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, 팩트까지 딱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뭐 코디를 평상시에 여성스럽게 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, 이런 좀 작은 사이즈의 가방으로 캐주얼한 연출을 좀 자주 하게 될것 같고,
가방 들고 나가려고 합니다. 첫 게시랄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최근에 안경을 하나 샀는데 젠틀몬스터 이드리스라는 모델이고 이렇게 실버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반무태 스타일이에요. 그냥 사실 저는 눈이 좋아요. 시력이 좋아가지고 안경을 평상시에 쓰진 않는데 렌즈도 안 끼고 근데 그냥 안경이 사고 싶을 때 있잖아요. 아이템으로 아니면 이게 블루라이트 차단이라고 하니까 뭐 일할 때 쓴다거나 그런 핑계를 대면서 구매를 하나 했습니다. 너무 예쁘죠? 예전에는 되게 두꺼운 테 이런 거에 관심이 더 많이 갔다면 진짜 요즘에는 이렇게 얇은 테나 반무테 아니면 이런 실버 프레임 이런 데에 훨씬 더 눈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얘가 써도 부담스럽지가 않더라고요. 이거는 엔드에서 구매를 한 건데 당첨돼서 구매를 한 거거든요. 제가 뭐 이걸 당첨될 거라는 생각은 못했었고 신발 응모 넣으면서 이 모자도 같이 응모를 넣었는데 갑자기 결제 문자가 딱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신발인가 보다 하고 들어갔는데 이 모자가 당첨이 됐네요. 근데 이거 색깔이 예뻐가지고 마음에 들어요. 이렇게 탈부착도 되고